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오염수를 고체화한다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